일본 구마 목포현에서 발생한 연쇄 지진으로 활화산 아소산 칼데라의 단층이 어긋났으며, 구마 목포현과 오이타에 걸쳐 있는 아소산의 칼데라, 즉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이 함몰돼 생긴 우묵한 지형의 안쪽에서 단층면 엇갈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 나카타 다카시 히로시마 대 명예교수의 조사로 확인이 되었으며, 그후 작년 10월 일본 남부 규슈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활화산 아소산의 화산재가 상공 3.5km까지 치솟을 정도의 대규모 분화가 있었습니다. 분화가 발생한 곳은 나카타케 제1화구입니다. 지난 2014년 용암이 수십 초에서 수십 분 간격으로 폭발하는 스롱볼리식 분화가 확인된 곳이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 분화 당시엔 연기의 높이가 해발 1만 1000m에 도달했으며, 이후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1에서 2단계 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최근 2022년 12월 아소산에 또다시 위기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신호는 후지산과 같은 전조현상입니다. 후지산의 경우에는 후지산의 4대호수 중 하나인 가와구치호수의 수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였는데, 아소산 역시 이번에 호수의 수위가 줄어드는 것이 화산 폭발의 징후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산성 가스의 증가를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산성 지진이 최근에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아소산의 폭발증 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니시노시마에서 북쪽으로 아소산까지는 1130km의 거리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된 뒤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 33기 원전 중 현재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10기에 불과하지만 내년 여름까지 가동 원전을 최대 17기로 늘릴 방침입니다. 아소산 반경 150km 부근에는 센다이, 겐카이 원전과 옆 섬인 시코쿠 경계에 이카다 원전이 있어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